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식탁. 안녕하셨습니까? 청가부 김상호 차장님, 김격승 매니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김상호 차장님은 벌초하셨다. 예? 네? 네. 이발하셨어요? 땀이 많이 달라보시네요. 땀이 많이 나서 추석이라. 예. 아, 더 막 해반장 하고. 그러니까요. 더 거친 남자의 그냥 풍미가 확 풍긴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추석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오신 물건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한갑이라고 네. 하더니 우리한테는 그 느낌이.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얘기가 있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어요. 금요일만 같으면. 다음 주가 우리 추석이니까 그죠? 예, 그럼요. 네, 오늘 추석에 관련된 얘기 많이 나눠 주시겠네요. 그렇죠. 누가 먼저 하실까요 오늘? 우리 김상훈. 네. 아무래도 제가 먼저. 아~ 예. 네. 예. 이번 주 세일 아이템 야채 쪽으로는 청상추가 두 단에 1불에 나가 있고요. 예. 연근이 파운드에 99전에 나가 있습니다. 네. 연근이 꾸준히 예. 그냥 나오네요. 예. 시즌이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네, 꾸준하게 싼 값에 저희가 구매를 하니까 싸게 좀. 그러네요. 아, 연근을 많이 예. 먹어야 되는 계절이군요. 그렇죠. 연근 예. 좋죠 몸에. 제철. 그렇죠. 제철 뿌리 예. 식품. 그다음에 한국고추가 79전 파운드에 나가 있고요. 네? 여기 광고에는 안 나가 있지만은 저 빨간 고추도 같이. 아, 예, 빨간 고추. 네. 세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고추예요? 아니죠. 네. 미국 고추죠. 미국 고추. 네. 그다음에 유초이는 뭐 항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초이. 네네, 유초이. 네, 파운드에 89전에 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러 멜론이 지금 요거는 지금 이름이 잘못됐는데 인디언 비러 멜론이에요. 아, 난 아, 예. 그래서 예전에 레귤러가 있고 예. 네, 우리 한국에서 예. 보면 유자 비슷하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고요. 이거는 네. 뭐 여주라고 많이 하시죠? 네. 여주. 네. 예. 한국, 예. 그거가 지금 파운드에 59전에 나가 있습니다. 어허. 예, 그리고 단호박이 파운드에 79전. 이제 단호박. 네. 아무래도 이제 많이 된 단호박들을 호박 시즌. 네, 그렇죠. 지금 많이 나올 때죠. 예, 예쁜 예. 호박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네. 본인 얘기? 그런가? 줄 좀 그어주세요. 예. 수박이 되게. 네. 네. 그리고 과일 쪽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니아벨 포도가 계속해서 이제 주마다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데 지금은 12불 99전에 예, 5파운드짜리가 나가 있습니다. 네네. 아하. 지금 예, 6파운드요. 6파운드. 예. 한 박스. 많은 분들이 맛있다고 예예. 칭찬해 주는. 예예. 그렇죠. 예.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당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아, 도대체 예.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무래도 날씨에 날씨 영향 받으니까. 기분 탓 아니에요? 날씨 아무래도. 네. 포도 마음 되는가요? 네. 그다음에 저 석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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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에게 좋다.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지금 개당 네. 2불 99전에 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저희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커요. 예, 예. 큼지막합니다. 예. 탐난다. 저 석류. 박스로 이렇게 세트로 된 거는 999. 네. 저희가 팔고 있고요. 네. 석류는 뭐 솔직히 뭐 여자분들 피부 미용 뭐 노화 방지 뭐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러죠. 예, 예. 다 좋고. 에스트로겐의 보고. 그렇죠. 옙. 그리고 이 석류는 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게 이거 이란산. 이란산이 페르시안. 페르시아산. 페르시아산하고 미국산이 그나마 좀 두 군데가 좀 알아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건 어떤 산이에요? 저거는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산. 아, 캘리포니아 산. 예. 여기는 미국 이란산을 쉽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왜냐면 이란하고 예. 지금 문제가 하이가, 많잖아요. 오기 전에 오일 부자들이 예. 다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하여튼 예. 뭐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고 저 파인애플이 예. 파인애플. 예, 하나에 1불 49전 네? 토요일 세일이 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골든 키위. 골든 키위. 예, 거의 이제 막반 시. 아, 막반이에요. 마지막 시즌이지만 네, 아직도 나와 있네요. 예, 아직도 탱글탱글하고. 예, 당도가 당도도 좋고 항상 지금 이 골든 좋고, 키위는 예. 베스트셀러라고 예. 그러잖아요. 그럼요. 일반 레귤러 그린 키위보다는 비타민이도 뭐든 영양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질도 그렇죠. 많고 예, 예, 그렇죠. 천상의 맛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광고에는 17불 99가 나가 있어요. 근데 저희 캐롤톤 매장에서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6불 99 딜을 좀 받아가지고. 오. 네. 그러면 키위 요 한 네. 세트가 저희는 네. 17불 99로 돼 있지만 16불 99전에 살 수 있다. 예, 일단은 아, 예, 저희가 김 사장님이 약간 예, 예. 손을 쓰셨겠네. 예. 매주 이렇게 뭐 아이템들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좀 더 특별한 거를 좀 이렇게 싸게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두 가지 아이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뭐 고객분들 위해서 약간씩 그런 거 희소식이요. 그렇죠. 예. 네. 또 자주 나오는 게 이거 영 코코넛이 지금도 계속 몇 주째 코코넛. 계속 들이대는데 코코넛. 올드 코코넛 때마다 1분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최고로 떨어지고. 예. 요것도 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핫 아이템 중에 하나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아시안 페어인데 골든 페어예요. 골든 페어. 골든 페어. 중국산인데. 예. 지금 여기 중국 분들이나 예예. 아, 여기... 거기에는 물건이 좀 딜리버리가 좀 늦게 오는 여기는 바람에 여기는 지금 신고배가 나와 있어요. 예. 신고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고배가 신고를 시작했어요. 이제. 신고배는 아무래도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달 정도만 되면은 나올 것 같고. 근데 왜 네임팩에 예. 신고배라고 써 있어요? 아, 저거는 이름을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급히 부랴부랴 나오다 보니까 예, 원항배로 나와야 되는데 원항배, 원항배. 약간의 상한맛 예. 풍기 나는 예. 현재 우리 레이블에는 원항이 아직 없어서 아 그랬구나 예. 네. 이름을 바꿔놓겠습니다. 아, 배, 예. 배에서 신기하게 예. 사과맛이 나요. 그러니까요. 네.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좋네요. 예. 그럼요. 어떻게 하다 솔직한 남자 김상호. 네. 벌초도 안 봤어요. 예. 현재 뭐 제가 광고 나간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추석 신일이다 보니까 밤 나와 밤도 있습니다. 그렇고 감도 그렇고 지금 막 이제 막들 나오고 예. 있어요. 그다음에 고구마 네. 요것들이 지금 불티나게 잘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 아주 푸짐합니다. 지금 적색 고구마죠. 그렇죠. 예, 적색 고구마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다 고구마보다 예. 더 훨씬 우수하다면서요. 지금 저 핵고구마고 핵감이고 다 핵감이라 네. 지금 막 칼라도 그렇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네. 싱싱해 네. 보여요. 예. 예. 네, 보여. 네, 총과 쪽은 그렇고요. 네. 예, 그럼 제가 오늘 그 주간 세일 아이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스마트 카드 세일 아이템 알려드릴게요. 저기 나와 있는 곰표 밀가루 이제 또 명절 돌아오면 그럼요. 해야 되고 많이 쓸 때가 많죠. 그렇죠. 그만큼 일이 많다는 예, 얘기예요. 예, 며느리들이 예. 아주 폭 터졌어요. 예, 예. 3불 49전에 예. 스마트 카드 세일 하고 있고요. 또 크라운 초코파이 요거 큰 팩 패밀리 팩이 3불 49전. 아, 싸다. 괜찮네요. 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요. 하루하루 프리미엄 쌀 이게 밥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게 네. 밥 이렇게 돼 있는 국 돼 있는 거. 이게 그게 9불 99전 박스에 나와 있어요. 박스에 들어 있는 게 9불. 박스에 몇 개가 들어 있는데요. 이게 12개. 많이 들어 있다. 예. 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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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 스마트 카드 세일이고요. 요즘은 혼자 살기 좋다니까요. 혼밥. 네, 혼자 먹는 밥. 그리고 이제 그로소리 일주일 동안 한 세일은 자연 담은 자연 밑살이 8불 99전. 네. 농심 장칼국수와 맛짬뽕이 3불 99전. 아, 예. 요즘 면들이 하도 다양해서. 다양해서. 예, 예. 그리고 매일식품 소고기 양념장이 매일식품은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양념장이 2불 99전. 2불 99전. 매일식품. 예. 식품 소고기 양념장. 여기 2불 99전이고 아호홈 쌀떡볶이 떡. 또 떡국떡이 2포에 $5. 이것도 굉장히 오늘 안 나왔는데 근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었죠. 굉장히 네.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걱정이요. 그 추석 전에 떡국떡을 사놔야 값이 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추석에는 떡국떡과는 그렇게 연관이 많지 그래요? 않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아니, 또 추석 날 세배하러 가겠네. 추석이라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거나 이건 저희는 네. 꾸준하게 그 가격을 다행이다, 유지하고 다행이다. 있습니다. 예. 킵고잉 하세요. 네. 네. 그리고 대림선 주부 초밥장이 4불 99전. 또 꾸준히 잘 나가고 있는 Q1 깨짤빵 믹스.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쫀득쫀득한 게. 네, 여기 3불 99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남원 추어탕. 남원 추어탕. 네. 이게 2, 4, $5. 이거 맛있어요. 두 개인데 $5. 네. 이건 진짜. 제 애호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희소식인데요. 네. 냉동식품은 잘 안 가져오는데 이거 예. 요즘 좀 녹아도 어차피 녹여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서 추어탕 못 드시는 분 한 분 계시다면 열이신 분 김상호 차장님 못 드신다고 마음이 열려서 추어탕에 대한 안 좋은 쪽이 많이 네. 네. 그리고 여기 나온 또 광동 옥수수 수염차와 헛개나무 수염차가 요 병에 네 차에 여기 1불 99전 1불 99전이요 또 유기농장 유기농 까먹는 군밤이 있어요 까먹는 군밤 오. 네, 그게 2포 $3.
네. 진짜 싸요. 예, 예. 그것도 맛있어요. 그죠? 네. 네, 좋아요. 잔뜩 살 거예요. 잔뜩 살 거예요. 있으니까. 예. 근데 종종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출출할 때. 요 커피를 먹어도 좋고. 예. 뭐 모든 제품이 예. 다 패키지 돼서 나오니까. 네, 그렇죠. 군밤까지 나올 정도니까. 예. 오, 그리고 대단해요. 또 정육부로 와서는 아, 드디어 정육부 예. 나온다. 예. 우리 찜갈비가 오랜만에 찜갈비 세일하는 거 처음 아. 봤어요. 찜갈비요? 예. 어, 근데 이제 추석 때 되면 찜갈비 한번 먹어줘야죠. 그렇죠. 아우, 고객의 마음을 배려하신다. 예, 찜갈비가 파운드당 9불 49전에 지금 나와 있고요. 네. 예, 또 이 추석날은 또 명절하면 또 갈비죠. 갈비니까요. 대기를 좀 뜯어줘야 이게 추석 같죠. 그리고 수육용 생삼겹살이 5불 29전. 네. 네. 양념 등심 불고기가 4불 99전. 와, 좋은 가격이죠. 네. 그 통닭이 파운드당 1불 59전. 생닭이죠. 예, 그러니까 생닭. 요리해서 주는 거 아니죠? 아니, 아이고. 괜히 기대했다. 네. 이렇게 정육부 세일이 있고요. 네. 또 우리 수산부에 와서는 스노우크랩이 11불 49전 파운드에 네. 매주 데모하고 그렇죠 이거 시식하시고 많이들 예. 많이들 서 계시니까 예. 가보면 예. 그 즉시에서 이렇게 뜨끈하게 끓여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맛있는 와, 맞아요. 네. 요거 좀 따뜻해야 맛있잖아요. 그렇죠. 뷔페 가면은 요즘 옛날에는 좀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더니 요즘 뷔페 좀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차갑게 해놓더라고요. 아니 그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요 그거 불러가지고 이거 네. 좀 돌려달라 그러면은 아, 친절히 돌려줘요. 아, 네. 그래요? 네. 저는 꼭 돌려달라고 해요. 너무 짜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살아있는 그 자루홍합이 2불 99전 살아있는 자루홍합 요것도 아주 꾸준히 세일하고 있는 홍합도 거. 계속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홍새우가 파운드당 5불 99전 네. 세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구 정감이 지금 파운드당 5불 99전에 세일하고 있는데 제가 가봤더니 굉장히 이게 좋아요. 어허. 이게 실해요? 얼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프레시해요. 프레시해요. 너무 잘리기도 좋고 이게 포뜨기가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아, 네. 좋네요. 예, 예. 굉장히 색감도 좋고. 포를 누가 떠줘요? 본인이지. 꼭 남한테 의뢰하시려고 계속 그러네. 아, 네. 문제 없어요. 남편한테 뜨게 합니다. 네. 예, 포 이게 먹기 좋은 크기로 예쁘게 떠가지고 이렇게 네. 밀가루랑 저기 계란하고 전부치면 예, 굉장히 부드럽고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또 추석 추석에 명절 때 제 친구는요 네. 그 시댁에 가면 전만 200장 붙인대요. 전이 아주 징글징글하대요. 끝나면 한국에 있을 때 시댁에 예. 있을 때 항상 전 먼저 그러니까 항상 보면 예. 200장 기본 우리 예. 네. 한국 가정에서는 전이 우선이었죠. 그렇죠. 전이 전이 있어야 또 명절 기분이 나요. 맞아요. 그럼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 남은 거 예. 한번 그 찌개로 그냥 쫙 그렇죠. 해먹고 예. 끝맺음 해야죠. 그럼 우리 반찬부가 또 명절을 맞이해서 떡을 또 굉장히 아, 떡이 다양하게 많아요. 다양하게 저렇게 떡 종류가 많이 아주, 예. 아주 반찬부가 예. 저희 프로 그 애청자 분이시나 봐요. 아주 우리 요즘에 사장님이 확 밀어주시고 계세요. 그 딱 그 명절에 딱 필요한 떡. 떡 예, 밥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굴비, 네? 전. 예, 굴비까지 나와 있고 예, 예. 전도 나와 있고 예. 뭐 바쁘신 분들은 그죠? 이것만 다 들고 예. 가면 예. 대사상 하나? 우리 명기씨 좋아하시잖아요. 다 제 제품목이에요. 차례를 지내신 분들이 꽤 많죠. 꽤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예, 일하시고 이게 준비 못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사다가 그러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아침마다 다 재료를 준비해가지고 바로바로 거기서 요리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아, 항상 매일. 신선하니까. 네. 더 맛이 있어요. 오. 네. 와 오늘 오늘도 푸짐한 추석 예. 세일들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뭐 고기 세일 안 해요 했더니 이제 고기 쭉 올려드렸으니까. 네, 뭐 우리 갈비찜은 이거 당연히 소갈비죠. 그렇죠. 네. 돼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로 등갈비 만드셔도 된다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전도 있고 갈비도 있고 푸짐합니다. 예.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자 오늘 무슨 요리가 딱 준비된 게 있다면서요. 비장의 명절 음식 준비해 봤습니다. 기다리세요 조금만.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H마트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여기 채팅방에서도 네, 모두들 네. 푸짐한 느낌이라고. 그럼요. 네. 자, 그래서 이거 한 잔 마셔버리자 했는데 이게 소주냐 아니면 이게 커피냐 감론을 박했는데 소주로 판명이 됐다고. 네. 자, 김 사장님이 질문 올라온 양조장집 아들내미셨다고. 자, 질문 올라온 거 예. 알려드려야죠.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찜갈비 파운드당 얼마라고 했지요? 하셨어요. 예. 파운드당 9불 49전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알려주신대요. 네. 파운드당 9불 49전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그래도 내일은 먹어야죠. 그럼요. 먹어야 살죠. 다 먹자고 하는 뜻이니까요. 자, 주말엔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네. 매니저님. 이번 설마. 주말은 또 다음 주가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요. 또 갈비찜 한번. 갈비찜 조금 전에. 갈비찜. 오예. 오예. 갈비찜 뭐 누구나 다 좋아하시죠?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맛있는 갈비찜. 네, 네. 좋아요. 아유, 네. 친구인다. 네. 소갈비찜인 네. 거죠? 소갈비찜. 오예. 갈비는 또 소갈비찜이죠. 고급지다. 예. 또 명절이면 꼭 빠지지 않고 만드는 음식이 필수. 그죠. 필수 요리죠. 네. 또 은근히 손이 많이 가요. 이게 간단한 그렇겠죠. 것 같으면서도 손이 많이 가서 이게 자주 해먹기가 이게 만만치가 않죠.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예, 예. 삶아야 되고. 네. 흰물 빼야 되고. 그렇죠. 예. 어떻게 잘 알아요? 명절 음식이잖아요. 1년에 두 번 먹는 거. 그렇죠. 딱 두 번? 예. 양조집 아들내미인데 많이 먹었겠죠. 예전에는. 그때가 좋았죠? 예, 좋았죠. 예, 그래도 이번 추석에는 그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야들야들. 맛있는 갈비찜 한번 준비해 주는 건 어떨까요? 아, 표현이 아, 늘 좋단 말이에요. 예. 주재료 간단합니다. 갈비. 갈비. 소갈비. 네. 뭐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나는 많이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해서 두고두고 그렇죠. 네, 두고두고 며칠은 데펴 먹는 게 어렵게 그렇죠. 어렵게 마련한 건데 그렇죠. 한국은 명절이 열흘이래요 이번에. 어, 그래요? 네. 좋네요. 많이 만들어 네. 열흘치 다 그러네. 놀러 가서 네. 해 먹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부재료로는 무, 당근, 밤, 대추, 마른 홍고추, 대파, 네. 은행. 오, 예. 은행도 들어가요? 은행. 아, 은행 들어가죠. 예. 뭐 있으면 넣으시면 더 또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은행. 그다음에 밤도 넣고 그러잖아요. 아, 밤도 넣고. 그럼요. 꼭 들어가. 밤이 또 맛있어요. 그 네. 들어가는 양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양념 재료들은 배하고 양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간장, 물엿, 설탕, 맛술, 청주, 후춧가루. 참기름. 참기름. 제가 요거를 이게 뭐, 다섯 숟갈, 여섯 숟갈, 요런 걸 안 한 거는 이게 많은 양을 할 때랑. 그렇죠. 다르죠. 그때 다르기 때문에 네. 각자 취향, 각자 취향대로. 맞아요. 네, 취향대로. 네. 왜냐하면 뭐, 우리가 네. 2인분, 4인분 한다 정해놓으면 모르겠는데. 그럼요. 예, 이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보니까. 애매하죠. 예. 저게 애매하면은 네. 그냥 다 돼 있는 게 있어요. 네. 하나 드시면 됩니다. 어, 자신이 없다 했을 땐. 네, 그러네요. 예. 먼저 갈비는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주세요. 이게. 몇 시간 정도요? 여기 한 2시간 정도 빼주면 이렇게 물을 갈아주면서 아하.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좀 더 깔끔한 이 갈비가 찐갈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냄비에 물을 붓고요. 물이 팔팔 끓으면은 요 갈비 물에 담가놨던 갈비를 한 2~3분간 한번 데쳐주세요. 네네. 팔팔 끓는 물에. 네. 그러면 이제 잡내도 잡고 또 기름기 아. 갈비가 굉장히 기름기가 많아요. 해놓으면 이런 거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게 하얗게 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배가 또 응고된다. 응고돼 갖고 두껍게 예. 이게 그래서 데쳐놓고 빼놨다가. 네, 빼놨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찬물로 헹궈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바구니에 소크레 이렇게 빼놓으시고. 네. 그 다음에 예. 빼놓으시고 이제 양념 준비하셔야겠죠. 아까 뭐 예? 배와 양파는 믹서에 가시고요. 가진 양념. 가진 양념. 우리 엄마가 맨날 가진 양념 하면 그거 다야. 예. 가진 양념. 네. 한국의 이
이게 재료들이 양념이 다 비슷비슷해요.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렇죠. 고기에 들어가는 건 다 그게 그거고 김치에 네. 들어가는 건 다 그게 맞아요. 나물은 또 나물대로 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 비법이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양조절이 비법은 네. 안 가르쳐 준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럼요. 뭔가 있는데. 그렇죠. 예. 네. 거기 나머지 양념 라면 재료인 라면 스프나 미원 뭐 그렇죠?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 네. 간장, 물엿, 설탕, 맛술, 청주, 후추, 참기름. 여기 좀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 네. 아이고 많이 들어가네요. 네. 참기름을 듬뿍 넣어줘라. 양념장 만드셔가지고 고기에 이게 양념을 미리 좀 재워두세요. 재워요. 이거 하루 미리 재워두셔도 좋은 것 같아요. 미리 해놓으면 좋죠. 그렇죠. 양념 좀 더 비니까는 자야 또,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깊은 맛이 있어도 네. 좋은 것 같은데 뭐 바쁘시면 그냥 하셔도 돼요. 아, 그냥 더 맛있으니까. 네, 네, 그냥 푹 끓이면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워둔 갈비를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냄비가 좀 깊은데 넣으시고 그 아까 갈비 삶았던 물 있죠. 그거를 예. 버리지 마시고 그거를 이게 위에 기름을 뭐 걷어낸 다음에 보 같은 데다가 좀 걸러가지고 예, 그거를 쓰시면은 더 아깝잖아요. 그래도 그쵸. 고기 국물인데. 그쵸. 예. 그럼 깊은 맛이 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냥 맹물 붓는 것보다 고기에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파를 그냥 거기다 대파를 대파. 예, 그냥 뿌리째 있는 대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냥 반뚝 잘라갖고 그냥 넣어요. 나중에 네. 그 건져 버리거든요. 저도 아, 뿌리 그냥 먹는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거기에 영양소가 다 있다는 예, 거예요. 그거하고 향도 잡아주고. 예. 예. 그리고 그 마른 고추. 그것도 하고 그거 한두 개 하고 만약에 마른 표고버섯 있으면 그것도 같이 넣어서 그냥 끓여버리고 나중에 그 빼드려 빼도 되거든요. 아, 네네. 국물용으로다가. 예예예. 예, 예. 더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올려서 은근히 끓여주세요. 이거 끓이고 있는 동안에 이제 은근히 끓여야 될까요? 뭉근히 끓여. 은근히 은근히. 네. 은근. 그 중요해요. 은근히 은근하게 끓으면 네. 이제 뭉근하게 익겠죠. 뭉근하게 익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기가 익을 동안 이제 부재료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네. 네네. 부재료는 무와 당근은 무지개 모양을 이렇게 좀 둥글게 깎아주시고 좀 먹기 좋게 둥글게 네? 이게 그냥 넣으면 이게 각이 져가지고 나중에 부서지면서 국물이 좀 텁텁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터지지 않게끔 예, 예. 둥글게 깎으면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이게 그렇게 그러네요. 모양이 예, 모양이 살아 있어요. 예. 그것도 팁이네요.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대추는 씨를 빨라 씨를 빼주시고 네, 대추는 또 먹어도 되니까는 그냥 그쵸. 씨 있으면 먹기 힘들잖아요. 그쵸. 대추는 씨를 발라서 준비 해 주시고 또 우리 밤 요새 밤철이죠. 네. 냉동밤보다는 요게 생밤 생율 생밤 예, 예. 생율 밤이라 끝나 예, 예. 이런 거요. 빠기가 힘드시니까 이런 예. 것들은 뭐 남자분들 남편분들한테 까다락 그렇죠. 예. 놀면 뭐해 예, 밤이니까 예, 예. 찐갈비를 먹기 위해서는 그렇죠.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거라도 시켜주시는 그렇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으면은 뚜껑을 여시고요. 준비한 이렇게 부재료들을 넣으시고 밤과 무가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익고 국물이 자작하게 이렇게 졸아질 때까지 익혀주시고 네. 그러니까 갈비가 그때 이제 한번 맛보시면 부들부들하게 그렇게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렇게 이제 익으면 그게 끝입니다. 완성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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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침고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좀 더 멋스럽게 먹고 싶다 하시면 이게 살짝 볶은 은행. 네. 은행도 뭐 요즘 모양 좋아요. 깐 은행도 있잖아요. 그렇죠? 깐 은행도 있어요. 프레쉬 은행이 있어요. 예, 그 깐 은행을 그냥 살짝 볶으면 색깔이 더 파랗게 살아나거든요. 네. 네. 위에다 장식용으로. 네, 장식용으로 구해 올려서 은행 깔 때 냄새가 예. 엄청 지독한 데다가 더군다나 은행은요. 한 사람 앞에 막 열알씩 막 이렇게 먹으면 예. 큰일 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런가요? 예. 금시초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행이 까져 있는 게 있어요. 네. 그게 팔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네. 된다니까. 아니 옛날 분 같았고 명기 씨가. 저희 아빠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말씀이잖아요. 또 갈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게 갈비찜과 갈비구이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어떤 그쵸. 걸 좋아하세요 두 분은? 갈비찜하고 뭐요? 갈비구이. 그러니까 구이. 저는 갈비구이. 그러니까 갈비구이예요? 평소에, 예. 평소에는 예. 구이를 먹다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년에 두 번은 찜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갈비구이는 예. 끊임없이 먹을 수 있는데 갈비찜은요. 얘가 이제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다섯 대 정도 먹으면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어이고. 어이고 다섯 대까지. 갈비 많이 먹으려고. 저는 좋아요, 갈비구이. 좋아요. 네. 저는 둘 다 좋지만 그래도 입에 살짝 녹는 갈비찜이 찜이 왜냐면 부드럽단 부드러워요. 말이에요. 네. 맞아요. 다음에 우리 갈비구이도 한번. 예, 네, 그럽시다. 자, 아까 네. 우리 김 차장님이 예. 뭐 준비하신 거 있다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지금 손님들이 H마트를 장을 보시면서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게 이제
카트가 안 좋고 너무 노후되고 사이즈가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막 빼기도 힘들고 하시니까 아. 이거를 이제 저희가 새 걸로 다음 달 정도면 다 새 걸로 다 교체를 하거든요. 오, 희소신데요? 그거 구하는 걸. 아니, 다음 달 언제요? 다음 달 곧. 곧. 다음 달 정확히 안 말하고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네. 근데 이제 다 쇼핑으로 바뀌니까. 아니 네. 카트도 중요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불편하면 굉장히 짜증나요. 네, 그럼요. 손님들이 많이 뭐 불편하니까 컴플레인도 하시는구나. 많이 하고. 와. 네. 네. 사이즈가 막 여러 개가 믹스되다 보니까. 예? 막, 예. 그리고 이렇게 막 밀어놨던 게 안 빠져서 고생들 하시고 그렇죠. 그래요. 해야 되고. 네, 그런 마트... 불편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건량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 카트는 그 마트에 이제 네. 얼굴격이잖아요. 어, 그러면 정말 그 신핑으로 다 괜찮네요. 네, 할만 나겠어요. H마트가 돈 좀 드렸어요. 고객을 위해서 네. 그렇죠. 아, 자, 나누는 기업.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비찜도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 좋은 정보도 주신 우리 김상호 차장님과 김격승 매니저님. 아, 다음 주에 또 뵙나요? 네. 헤어질 시간이에요. 아, 네. 아쉽습니다. 네. 아쉽죠. 아쉽죠. 네. 네, 오늘 많이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